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워낙 큰 사건이 어제 있어갖고 저희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예, 예. 예? 그래도 차분하게 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물론 이제 어제 대통령의 귀속적 막말에 대한 여론은 지금 조사에 올라온 건 없죠, 그죠? 없죠. 예, 예. 다음 주에나 오늘 발표되는 갤럽에서도 이거는 반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갤럽 조사가 화수목 조사입니다. 화수목. 아. 화수목 조사니까 만약에 어제 그게 꽤 일찍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네. 조사 결과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일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죠. 예. 예. 그래서 주말 조사라든지 다음 주 조사 정도에 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예. 이게 뷰수가 지금 MBC 것만 해도 500만 회가 넘었다 그러고요. 예, 예. 다른 유튜버라든가 방송사까지 합치면 이게 아마 주말 가면 1000만 회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봐야죠. 다음 주에 나오셔서 이 문제가 예. 어떻게 여론에 반영됐는지. 예, 예. 자, 오늘 준비한 김봉신 소장님이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전국지표조사 MBS는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터 리서치, 네. 고려 리서치 인터내셔널, 항우 리서치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네. 9월 19일부터 21일 3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해서 긍정평가 32, 부정이 60 나왔습니다. 예, 예. 긍정이 32. 이게 한 8월 4주부터니까. 네. MBS 조사는 이제 2주에 1회 격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게 2주 텀으로 세 번이 전부 다 32로 나왔습니다. 예. 횡보하고 있죠. 지난주 갤럽하고는 조금 다르죠. 갤럽은 네, 이제 네, 그 네. 추석 연휴를 지나고 미세하게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MBS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갤럽 조사에서 이게 6% 포인트 뭐 올라갔던 것들이 네. 추석에 의한 일부 그 명절에 흔들렸던 민심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석 전후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추석 직후의 어떤 흐름이 이 뭐 좀 뭐랄까요?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하면 예. 그러면 오늘 발표된 오늘 발표 예정이죠. 좀 이따가 10시에 발표되는 갤럽 조사에서도 그러면 다시 그러면 하락할 것이냐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6% 포인트면 크게 올라서 갤럽이 네. 이게 이제 더 오르면 두 번 반등을 하면 네. 제 생각엔 그럼 추세를 탔다. 상승 추세를 탄 거 아니겠느냐. 상승 반전이다. 라고 해석이 될 텐데 MBS만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확률도 일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올라섰다가 다시 네. 이 지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추석 때에 예. 이번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많이 풀린 네. 방역이 많이 풀린 그런 추석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일부 그 국민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 네. 반응이 네. 있다가 바로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아니면은 그게 긍정했다가 이게 어떤 언론에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일부 그 뭡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 네. 민생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됐다면 그거는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갤럽 결과를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네. 바로 이 MBS 조사의 횡보. 세 번에 걸쳐서 32, 32, 32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는 33, 34, 28, 네. 32, 32, 32니까 이 결과로 따지면은 아직 큰 변화 없다라는 것을 MBS는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또 갤럽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측입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예. 워낙 파문이 크기 때문에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그 막말 사태 발언. 예, 예. 이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예, 예. 예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네. 그 외교 횡보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지지도는 굉장히 미세하게나마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가 있다. 뭐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더라. 대통령이 뭐 비즈니스를 해서 네. 무엇을 수출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상승을 탔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예, 다 그랬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되게 안 좋은 건 좀 굴욕적이더라. 네.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좀 조금 별로 안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는 뭐 일정이 많이 깨진다거나 뭐 상대 국가로부터 홀대를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좋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문이 취소됐다라는 것도 뭐랄까요 긍정 평가하는 지지자들에게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욕설이 있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이제 욕설이 아니고 그렇게 언론에서 뭐 얘기하는 거는 안 좋다. 오히려 뭐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심각하다라고 된다거나 아니면은 주말에 주말이나 뭐 미국에서 유관 표명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확 빠지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심각하구나. 이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무엇이라 하는 것에 우리나라 여론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 뭐 중국도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일본이나 이제 북한이 뭐라고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요. 또 일본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민심이 이제 모이는 응집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미국은 일단 미국 뭐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트럼프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그 국내 여론에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했잖아요. 아까 무슨지 모르겠습니다. 인설팅이라는 말을 쓰고 아이디오티, 이디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렇게 제목을 뽑아서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여론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피니언들의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는 있어서 굉장히 저는 AFP 통신은 통신사니까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거기도 이제 포커스 댐이라는 얘기를 댐이라는 얘기를 썼지만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아까 우리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경제도 안 좋고 그 여러 가지 뭡니까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뭡니까 민생 경기에 민감한 우리 서민분들 다 걱정이 많은데요. 외교를 더 잘해야겠죠. 네.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뭐 디테일한 좀 그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역시 그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60대에서는 대등하고 70대에서는 그러네요. 예, 부정평가가 적고 긍정이 훨씬 많습니다. 네, 58이니까. 네, 네, 네. 그런데 2, 3, 4, 50대까지. 네. 예. 30, 40대는 이거 부정평가 너무 많아요. 뭐 이게 바닥이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너무 많아요. 예, 네. 78, 77이니까 이 수준이면 이게 만약에 다른 연령대까지 퍼진다 이러면 국정의 동력이 굉장히 그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게 32가 횡보했지 않습니까? 예. 횡보한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갤럽에서 지난주 발표에서 이제 상승 반전을 해냈다. 네. 30% 선을 상향 돌파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될 수 있는 게 권성동 그 뭡니까 원내대표의 사태도 이제 의미 있게 본 건데 MBS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갤럽이 33이니까 MBS 32가 나타나는 게 MBS는 이게 뭐 원래 이 수치가 갤럽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이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보수에서도요.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40%가 부정합니다. 긍정은 53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69가 물론 긍정하지만 26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이런 것들은 좀 뭐 아픈 대목이죠.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예. 이래서 이거를 이거 큰 거 한 방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인사 문제도 이렇게 뭐 윤핵관에서 추천된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이제 물갈이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막 이런 비명 소리가 나와야죠. 허걱 와 이런 사람이 오네. 막 이럴 정도로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돼요. 한 방이 있어서 이거를 반전 급반전 시키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은 쭉 깔렸거든요. 쭉 깔렸습니다. 30%대 초반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큰 거 한 방이 자꾸만. 이상한 게 큰 건방이 돼갖고 지금 막 외국만 나가면 저렇게 사고를 치니 그러게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렇게 만약에 실수 말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가져오는 게 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저는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방미에서 성과가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의외로 또 나타난다 이러면은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국민이라는 사람으로 그냥 거는 기대지 그냥. 그렇죠. 예. 잘 되면 좋겠다라는 좋겠다라는 건데. 좋겠다라는 건데. 뭐 가서 뭐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로 이제 이게 욕설로 확인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면 네. 아 이거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국내 언론들이 좀 인용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중요한 기사한테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일부 인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네. 국가 간 비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닝 컨설트 같은 예. 그런 국가 간 비교에도 거의 그건 영향을 크게 미치겠네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이 자꾸만 잊혀서요. 국회 예. 평가 한번 들어갈까요? 21대 국회 평가요? 네. 예, 예, 예. 정당 평가는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예, 보시고요. 예. 국회 평가. 예. 이게 국회 평가가 네. 이건 정당 지지도인데요. 아 정당 지지도. 아 이거는 국정 평가, 국정 긍정률이었고요. 예. 국회가 여기 이제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별 차이가 없죠. 그게? 정당 지지도로 보시면 큰 네. 차이는 없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네. 예. 2% 포인트 하락해서 20%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국힘은 국민의힘은 1% 포인트 상승해서 네. 34가 됐습니다. 격차는 예. 뭐 한 예. 5% 포인트인데 이거 자체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도 민주당 관계자들께서 보실 때는 약간 좀 뭐랄까. 거의 붙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거의 붙은 네, 상태에서 다시 네.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긴장하실 만한 지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월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 예. 이후로 수치상 MBS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MBS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한 번도 올라서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좀 그런데요. 좀 더 노력해야겠군요, 민주당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응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사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민주당 지지도로 이렇게 이제 과연 추진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지켜보고 있는 그렇지 붙어주지 않죠. 그거는 그 민주당을 보는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는 어떤 그런 네. 기준이 네. 그런 특검법을 하느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민생 현안에 어떻게 더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느냐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네. 집권 여당 역할, 그 다음에 제일 야당 역할인데 한번 또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좀 재미있게 저는 봤습니다. 아 이거, 그래요? 예, 자료 화면을 넘겨주시면은요. 네. 예. 자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예, 예. 안 넘어가니까 앉겠습니다. 예. 아, 이거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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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한다. 이거네요, 이거. 예, 예, 예. 예. 이게 잘한다가 24입니다. 아 잘한다 24.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야당 역할을 잘한다 27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는 예. 이때는 뭐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냐라고 물었겠죠. 네. 34. 그리고 이때는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하느냐 네. 33이었습니다. 같은 예. 패턴의 조사였는데 여기서 다 빠졌죠.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한다가 34였다가 여당 역할 24, 10% 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 보시다시피 예, 제일 그때는 이제 집권 여당이었을 텐데 33이었다 27이니까 6%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당이 전부 다 네.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또는 더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만을 보면 지금 솔직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 국민들한테는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인데 그러면은 뭐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민주당은 야당 역할은 네. 잘하지만 여당 하면 잘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 할 때는 33인데 야당으로 가니까 쭉 빠져서 27입니다. 네 번의 조사에서 가장 크게 가장 그 낮은 수치거든요. 예전 2020년에는 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못 미치지만 집권 여당 시기네요. 예, 그때는 집권 여당 상당히 잘했다. 그때 총선에서 크게 이긴 이후죠. 아.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국회가 개원했을 때 43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도 빠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또 빠졌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떤 거예요? 예, 이 정치에 대한 뭐라고 할까 실망감이 그거죠. 여당이나 모두에게 굉장히 크게 예, 미치고 있다. 보시면은 잘 그렇지 않다. 잘 못한다가 70, 65입니다. 아, 다수 국민이 여당이나 야당 모두 잘 못하고 있다.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3% 포인트인데 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대표도 공석인데다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도 그에 준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이 그 뭡니까 지도부를 제대로 구성하고 있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네네. 역할 당의 역할로서는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민주당도 분발해야겠네요. 예, 예. 저것도 언론 영향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언론에서 자꾸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다 하니까. 그렇죠. 저도 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도 뭐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7대 법안 이렇게 네.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언론에 노출되는 게 크지가 않습니다. 노출 빈도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뭐 수사를 한다, 의혹을 제기한다라는 걸로만 맞아요. 싸우니까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염증이 커지고 맞아요. 아무래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네. 다시 해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네. 모두 다 부정적인 거죠. 역할에 대해. 자,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기대. 예, 예. 요거는 뭐 지금 그 뉴욕의 막말 사태 발언 이전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월화수 조사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일부터 예, 21일 여기도 3일.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네요. 예, 조사인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0, 네. 없을 것이 55입니다. 네. 아, 무척 많네요. 이걸 보면 이때는 이미 출국하셨을 때일 것 같아요. 네. 예, 예. 출국하셨죠. 그때 19일부터 조사한 거니까 출국하시고 네. 나서 그때부터 조사한 건데 벌써 초장부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조금 뭐랄까 이번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이 외교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교 라인에 대해서 혹시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또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을 패싱했다라는 그게 이제 났었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네. 의해 우리 어딥니까 우리 완성차 기업들이 배제됐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제 성과 없을 것이고 55인데 네. 어쩌면 이런 응답은 네. 네. 사실은 성과를 확 내면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그 논란은 있고 욕설 논란은 네. 있고 성과는 없다고 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일단 한번 오셔가지고 대통령 그런데 실제로 예, 예. 지금 일본 문제도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다 한다 그러면 뭐 윤 대통령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예 예. 그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번에 예, 예. 식민지 사과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설린 외교로 가야 되는데 예, 예. 전혀 풀어내고 있지 못하죠. 또 이제 미국 간 것도 결국 이제 미국에서 한미 정상 하겠다고 그런 것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IRA 예, 예. 예, 그 문제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400을 쳤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성과가 없다. 그렇군요. 거기다 또 뉴욕 가서 막말까지 하고 그래갖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예.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말이죠. 그 이념성으로 봤을 때 이제 중도 성향자 중에서 네. 63%가 네. 성과 없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아 이게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네. 굉장히 방금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김 수장님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 예.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저희 신문에 나오면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거밖에 안 보잖아요. 아 예. 그런데 수장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니까 예. 아 이렇게 여론이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예. 거죠. 김건희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여전히 김건희 예. 맞습니다. 네, 찬성이 특검, 높습니다. 예. 이거는 찬성이 항상 한 60 언저리인데요. 이번 네. 조사에서도 찬성이 59, 아, 반대가 32 나왔습니다. 네. 반대가 32. 이 32라는 수치가 지금 이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32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보면 약간씩 흔들리고는 있지만 한 30% 수준에서 네. 예,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뭐 반대가 있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중 6명은 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자,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29%가 찬성합니다. 네. 아, 허, 예. 그렇군요. 예. 중도 성향자 중에서 64입니다. 네. 중도 성향자 중에서 네. 예, 지금 예, 자료 화면 보시고 계실 텐데요. 중도 네. 성향자 중에서도 64%면은 네. 이게 예. 저기 10명 앞에 떴네요. 예, 예, 바뀌었는데 예. 10명 중 64면 네. 3명 중 2명입니다. 예. 중도에. 아. 예, 보수 성향자에서 39입니다. 네. 4명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네. 김건희 여사라 하더라도 네. 성역 없이 수사를 해라라는 민심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거나 네. 아니면 국민의힘이 더 뭐 위태롭다거나 이런 예.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성역 없이 한번
해달라라는 민심이 있습니다. 네, 검찰하고 경찰도 못 믿겠다라는 것도 같이 민심에 반영된 거라고 보이죠. 특검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결국은. 그렇죠. 경찰도 경찰일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검찰에 대한 뭐 좀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특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검찰에 대한 예, 신뢰가 있으면 특검을 왜 국민들이 그렇죠. 60% 가까이 요구하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이게 광주 쪽에서 조사한 겁니까? 이거는 예. 요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예.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예, 예. 네. 이 내용은 이제 KBC 광주 방송하고 UPI 뉴스가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요. 네. 9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전국만 18세 이상 네. 남녀 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아. 이건 그러니까 광주 방송이지만 전국 조사입니다. 아, 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아, 전국 조사군요. 예, 전국 조사입니다. 네. 예, 예. 전국 조사이고요. 네. 넥스트 위크 리서치. 위에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응답률 4% 예. ARS처럼 ARS네요. 응답 조사입니다. 예, 예. 무선 RDD 네. 무선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공감한다가 52.7 절반이고요. 공감하지 않는다가 43.6입니다. 9.1%포인트 격차가 나는데요. 5.2를 살짝 넘어서 네. 공감 응답이 더 많은 걸로 보셔야죠. 예. 9월 20일에서 21일이네요. 예, 예. 해외 지금 나가 계실 때 예. 네. 조사가 된 건데 네. 예. 공감 응답이 예, 오차범위를 살짝 넘어서 52.7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긍정 비율이 낮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네요. 심각한 거죠, 아주. 예, 예. 심각하죠. 예. 네. 예, 맞습니다. 탄핵하라는 얘기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걸 가지고 탄핵으로 간다, 여러 기관들. 그건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헌법을 위반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법규 위반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네. 근데 제 느낌에는 이게 75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네. 빨간 선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네. 네. 75, 4명 중 3명이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네. 때에도 네. 그때 여론이 계속해서 70%를 넘는 여론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나왔습니다. 아, 그때요? 예. 그러면은 이게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여러 뭐 국회를 비롯한 네. 여러 헌법기관들에서 네. 국민 여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절반 수준이지 않습니까? 비공감 보다는 오차범위에서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뀌죠 이게? 예, 오차범위 바뀌어서 절반을 넘었고요. 예, 예, 더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비공감보다는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지금 이게 만약에 정말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나머지 25% 있지 않습니까? 네. 요 25% 포인트 요 내용은 그러니까 정말로 네. 긍정 비율이 낮고 지도가 낮다라는 것보다는 네. 분명한 어떤 법규를 위반하는 네. 결격사항이 있다라는 게 있을 때 저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뉴욕의 막말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상당히 예, 예. 국민의 감성적인 영향에 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 예. 쪽팔린 건 국민이다만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예, 예. 쪽팔린 건 바이든이 아니라 예,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지 굉장히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MBC 것만 520만 비우고 하루 만에 다른 거까지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1,000만까지 가서 이게 일파만파 터질 것 같은데요. 예,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거 유튜브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죠. 다음 주 여론에서. 맞습니다. 네, 하여튼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도 4개월 만에 대통령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이런 여론조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정말. 예.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봉신의 여론조사 분석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아,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갤럽 결과가. 궁금하고. 아, 갤럽 결과가요? 네, 갤럽 결과에 방금 말씀하신 네. 외교상 이번에 순방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네. 많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네. 궁금하고요. 네. 굉장히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이슈들이 있네요. 아, 다음 주에 나오셔서 또 정확하고 예, 예. 또 객관적인 분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